네, 그럼 지금부터 동아시아 기업의 스마트 혁신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장님과 패널리스트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뜨시지 않고 중국과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비 현황 을 듣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 공학회 그리고 정부와 민간 합동 스마트 매뉴팩처링에 관한 정책도 들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주로 독일의 세계적인 이 성공 사례 와 중요한 관점을 많이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또 곁들여서 미국과 영국에 대한 많은 통찰 또 많은 그런 경험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이고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 한 분을 저희가 모실 수 있었고요. 또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술 미디어의 대표님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일본에서 가장 큰 배터리 업체의 대표이사시면서 가장 글로벌한 생각을 가지시고 사드 문제 때문에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한국에 오시기로 결정을 한 후에 사드 문제가 잘 매듭이 됐습니다만 용기 있으시고 사람 중심 경영을 하시고 중국의 배터리 분야에서 1위 업체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BOT의 시대, 배터리 오브 에브리씽, IoT와 함께 BOT의 시대를 이끌어 가실 양신신 총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계시는 일본의 기술 미디어로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기업 상교타임즈의 대표이사님은 기술 서적을 25권 이상 쓰신 아주 세계적인 그런 소트 리더고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와 IoT 쪽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십니다. 특히 일본은 반도체에서 오늘날의 일본을 일으켰는데 다시 제2의 부흥을 IoT 쪽에서 이루려고 하는데 오늘 그 IoT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공유해 주실 이즈미야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다음번에 여러분도 축적의 시간이라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잘 아시는 서울대 이정동 교수님께서 패널리스트로서 먼저 리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의 최현우 과장님께서 정부의 혁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합동 이 스마트 팩토리 이 부단장을 하고 계시는 백영환 부단장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시간도 단축을 했습니다. 두 분 발표자께서는 테드 발표 정신에 따라서 18분씩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토론자들께서는 7분씩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플로어에서 한 분 내지 두 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 질문을 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3분을 오늘 주제 발표하시는 두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사 양신신
중국 차오웨이 그룹 총재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各位嘉宾，下午好。首先呢，我要向同声翻译表示歉意，其原因呢，在我接下去要介绍的内容里边，既有比较多的一些专业术语，会给他带来一些麻烦，同时也拜托我们。 各位嘉宾，因为我的这些专业术语也会给您带来一些麻烦，谢谢。作为中国制造业企业的一个代表，今天我非常的荣幸能够参加这次亚洲未来的论坛，同时心里也有一些。 忐忑，因为超威作为第四次工业革命的实践者，我们需要走的路还非常的长。2012年，中国国家主席习近平先生提出了要实现中华民族的伟大复兴这样的一个中国梦。中国梦的提出。 在中国人这样的一个角度看来，它不是偶然的，是总结了中国改革开放近40年这样的一种成果以及经验的基础上面，是在正如这次会议一样，要激发人的潜能。因此，中国这样的一个发展及其经验，极大的激发了。 中国人的一种自豪感、创新、创业激情的基础上面产生的。中国梦是当代中国人最大的梦想，而实现这样的一个梦想，是离不开建设一支制造业强国这样的一条道路的。 中国作为一个我本人作为一个我们中国制造业的一个实践者、经营者，这些年以来，我切身的感受到了中国制造业所面临的形势非常的严峻。第一，我们的人口红利正在消失。 中国的劳动力人口在2012年的时候，我们已经达到了留一丝拐点。19岁到59岁的劳动力人口呈逐年下降趋势，并在2015年到2020年期间，我们会以每年175万这样的一个速度下降。 其二，中国的环境承载能力越来越弱。据统计数据表明，中国人对于空气净化器的搜索量，从2015年以2011年比，我们增加了4倍。从另外一个层面，也反映出了当下中国的环境问题。 所以，中国目前发展的这样的一些问题，的确跟韩国有很大的不同。其三，中国的制造成本增加非常的快。
CPI 有近5年内最低的95，现已增长到108左右。与美国相比，我们的制造业的平均水平已经有2004年的14%缩小到了2014年的4%左右，十年下我们上升了10%。2008年金融危机以后，尤其是美国、德国等发达国家对于制造业的重新思考定位，引发了发达国家纷纷出台重振制造业的强力的政策。在中国，由于劳动力、土地等资源要素的上涨，已出现部分中国的制造业企业也开始外流，也有一些跨国的企业为了节约成本，转向了成本更为低廉的东南亚地区。传统的制造业能耗大、污染重、粗放型的发展模式，中国的环境无法承受，资源无法承受，所以传统制造业转型在中国已势在必行。当下世界经济的发展的确也容不得中国等待。从2012年起，美国、法国、英国、德国、日本等发达国家相继启动了第4次工业革命，从美国工业互联网到德国的工业4.0，到日本新机器人等制造，再到新工业法国等等，这些因素都迫使中国企业要加快摆脱传统的粗放式的发展经营和管理的模式，必须要向环境友好、资源节约的先进制造业转型。在这一背景下边，中国政府在2015年正式提出了中国制造2025战略。中国国务院总理李克强先生在2016年博鳌亚洲论坛开幕词指出，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推动大众创业、万众创新，进一步发展服务业、高新技术企业、中小微企业，大力实施中国制造2025，提高实体经济的竞争力。目标和方向很明确，就是要激发全社会的创新创造活力，增强中国发展的核心竞争力。刚刚过去的11月11号零点一到的时候，在全世界消费者的大量涌入下，阿里巴巴天猫商城开场3分1秒，交易额就已经突破了100亿元人民币。交易高峰的时候达到每秒32.5万笔，支付高峰的时候达到每秒25.6万笔，又一次刷新了中国在网购以及支付的高峰。支付宝、电子商务、共享单车、高铁这一些新的经济模式、新的业态，都是对中国2025制造战略的探索与实践。这些年以来，在中国有两个变化是非常快的，就是中国的互联网的消费，目前到2015年我所具备的数据是年均复合增长率，我们的网络消费到2016这样的一个
中国的平均增长率是 32%， 中国的线下物流业近五年以内每年以 50% 的复合增长率在发展，从另外一个侧面反映出我们当下的中国这样的一种创业创新以及消费转型的这样的一种变化。 中国制造2025提出了三步走的核心战略，目标是第一个十年迈入制造强国，我们给自己定的目标是迈入，就是开始进入的意思。第二个十年，也就是2025以后，追赶并整体达到中等制造国家阵营的 中等水平。第三个十年，在中国是2049年左右，巩固并提升综合实力。参照中国制造2025战略目标，超威也在韩国新范式团队的指引下面，发动员工前沿参与，制定了超威2025愿景大厦。 我们以创造绿色能源、完美人类生活为使命，以顾客为中心，以员工为本的理念，坚持透明信赖的经营哲学，这就是我列在底下的一个基础性的，并要立志成为在全球新能源行业的一家伟大的企业。这是我们的梦想。 中国制造2025在核心战略目标的指引下面，明确了九大战略任务和重大工程，其中与超威愿景战略密切相关的是有五个，这里少了第六个，我这里的 PPT 有些错误，分别是。 大力推动重点领域突破发展，全面推进绿色制造，提高制造业国际化发展水平，积极发展服务型制造和生产性服务，加强质量品质建设等。在这里出现的是第五和第六。 其中应该第六是突破重点领域，第五是绿色制造，第六项战略比第五项战略还要大。第六项战略是在绿色制造过程当中，把这一些重点的领域单独拎出来作为中国制造2025的一些核心的内容，并给出了右边的八个支撑。 其中有三条来讲，对超威要实现我们的愿景是比较好的，分别是进一步扩大制造业对外开放，健全多层次的人才培养体系，以及加大财政、税收等的支持力度。综合选定的下面五大项的重点工程里边，涉及到超威的就有高端创新工程和绿色制造工程。 接下来借这样的一个机会，简要的介绍一下超威在绿色制造、重点突破以及国际化合作及内部创新变革领域的战略拓展，并为此所做出的一些努力。超威是一家传统的电池制造企业，在2015年5月的时候。 超威提出了两条未来的发展路径，一条是从动力电池的制造商到动力系统的提供商，再到电动汽车整车的制造商；第二条路径是从单体的储能电池制造
发展成为储能电站的供应商，在梦想成为储能事业的运营商，也从此开启了大跨度的战力转型。在绿色制造工程中，主要涉及到新能源与储能两大领域。首先是作为新能源汽车，中国制造2025提出了节能。 以新能源汽车作为重点发展领域，明确了支持电动汽车、燃料电池汽车发展，掌握汽车低碳化、信息化、智能化核心技术，提升动力电池、驱动电机、高效内燃机等等这样的一些核心技术的工程化。 和产业化的能力，形成从关键零部件到整车的完整工业体系和创新体系，推动中国自主品牌节能与新能源汽车以国际先进水平接轨的发展战略，大力支持新能源汽车的发展。比亚迪。 就是一个超威好的学习榜样。跟超威一样，中国的比亚迪以前是一家电池制造企业，它通过战略转型，已成功成为中国新能源整体方案的提供者，现已成为中国最大的新能源汽车的制造商。其战略转型方面。 明确了太阳能电站、储能电站、电动汽车三大方向。现在，比亚迪公司已初步实现战略转型的目的。去年，在济州岛与韩国的电动大趴的合作项目就是一个比较好的例子。所以，超威要紧紧抓住。 中国制造2025这样的一个重要的战略机遇期，新能源汽车的发展势不可挡。德国、法国、英国等都已提出禁止销售燃油汽车的时间表，中国也开始设定目标，预计到2030年。 新能源汽车销量将占中国总汽车销量的25%。我们预测未来的国际市场将更大。2017年9月18日，中国国家工信部公示了第300批道路机动车车辆生产企业及产品目录的公告，其中涉及新能源。 汽车制造的企业有100.9家，共320个型号。超威有幸成为既有电动汽车制造之争的其中的一家企业。超威将加快国家化、国际化合作平台的搭建，这也是我借这个机会参加这次会议想寻求跟韩国的这样的一种合作的可能，并共同发展。我们期待着我们联合上下游产业链，拥有核心技术，完善工艺体系，实现我们的战略转型。 在储能方面，中国国家能源局“十三五”规划中特别强调了推动储能技术在可再生能源的示范作用及应用。未来储能市场的需求发展空间巨大，预计到2020年，中国的市场将会达到34.6吉瓦时。 年复合增长率将会达到10.2，
超威将通过资金合作、技术合作、服务合作、梯次利用等多种商业的模式，实现从单体储能电池商逐步转型为储能电池电站的方案解决者，并最终成为储能事业运营的这样的一家企业。 在国际转型的这样的一个路上，国际化合作是超威不可或缺的一环。中国政府也在装备方面专门为此出台了加大国际化合作的进程和成效，专门出台了关于推进国际化产能与装备制造的意见，提出了四大目标。当然， 超威不管从自身的实力还是能力来讲，超威必须依托现有的技术和平台，寻求更广泛、更深入的国际化合作的机会，力争能成为中国国家支持的、有国际竞争力和市场开拓能力的企业之一。为此，超威也加速了在国际化战略的推进。 超威坚持人才在哪里就把研发机构建到哪里。目前已先后同美国、德国、法国等研发机构及研发人员以项目合作的方式建立起了研发的平台，并在探索各种合作的方式，并同德国在蓄电池行业的一家知名企业叫摩尔公司， 通过参股的方式，正在合作开发启停储能以及产品制造，并应用摩尔的先进技术工艺和管理的经验，用以改善当下超威的问题。在印度市场等，超威也联合了当地的一些企业，共同开发东南亚的市场。 我们也应该非常清醒地看到，超威自身实力的不足，现有的规模和能力很不匹配。我们跟韩国的企业相比，我们有很大的差距。以产能效率为例，我们跟韩国的士邦高达8倍的差距，跟索利塔我们也要差6.5倍。不过，我们从另外一个角度， 我们也觉得超威虽然存在着差距，同时因为我们有差距，所以我们也有发展的空间。因此，我们更需要吸取优秀同行企业的宝贵的经验，并寻求更为广泛深入的合作的机会。这也是我来这里想说的一个。 中国国务院总理李克强先生说，要促进中国制造业的水平，既要在改造传统制造业上面补课，同时也要瞄准世界技术发展的前沿。我们要打一场制造业的攻坚战，用先进的标准道别中国制造升级。对此，超威感同身受。为实现重大的战略转型这样的使命，超威必须内外并举。 2014年8月的一次机会，我有幸遇到了文国宪先生。谢谢文先生。我当时向文先生讨教如何做一家百年的企业。当时文先生告诉我，投资一产品，企业可活百年；投资一技术， 企业可活30年，投资一人企业可活百年，这让我十分震撼。超威正式开启内部创新变革，推行德鲁克思想，践行新范式指导，搭建起了超威的愿景。2025大创新战略的框架，就是要从愿景出发，通过系统性的放弃，提升前沿企业家精神， 持续创新等路径， 依靠流程创新、精益生产、
智能工厂、全面质量管理等前面向我们的战略目标前进。为此，我们规划了五年四个阶段，当下我们处于第二个阶段。我们想持续这样变革下去，践行新范式指导。当我们在2020年左右，我们按我们现有的规划战略， 能够实现我们四阶段的文化创新变革的时候，我想期待的超威真正能够成为企业家成长和发展的平台和摇篮。在2012年10月份的时候，超威也提出了自己的梦想，要立志成为一家全球新能源行业的伟大的企业。 当时我们对伟大企业的定义是：企业，超威一定要让全体的超威的员工感觉到自豪。其二，通过全体超威人的努力，我们想获得社会的信赖。其三，超威承诺超威一切的发展的成果，以超威人及当地社会共享。其四， 我们知道我们要实现这样的一个梦想，我们感觉到非常的困难，所以我们立志想让超威成为汇集全球人才以及超威内部人才涌流并成为做事业激情迸发这样的一个地方。这是我们的梦想。中国梦就是由无数像我们超威这样的一些企业的梦想组成的， 个人的梦想组成的，超威将秉承资源共享、互惠互利、共同发展、长期共存的我们超威的和合的一个价值观。在此，我衷心的期待各国的企业、各国的人才来帮助超威，超威也愿意跟大家一起共建、共创、共享未来。谢谢大家。 감사합니다. 비전의 공유를 통한 국가의 발전, 그리고 기업의 발전, 개인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중국의 꿈, 중국몽, 그리고 차오웨이의 꿈,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산업체가 되고 싶은 차오웨이의 꿈, 그리고 중국 14억 인구 발전의 꿈이 이 한국민들과 일본인들의 협력에 의해서 더 가속적으로 달성되기를 기원하면서 큰 박수를 드리기를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년 이상 반도체 전문가로서 활동하시고 반도체협회 부회장을 하시고 또 기술 미디어의 대표이사를 하시면서 일본의 새로운 꿈 IoT와 센서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실 이즈미야상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日本から来ました泉谷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日はIoT の世界の大革命が AI とロボットとセンサー、この 3つをキーワードに進むんだという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そしてまたこの 20年間負けて負けて負け続けた日本が IoT 革命の時代に入って 得意とするセンサーとロボットで今復活を図ろうとしている、そういう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IoT のマーケットでありますけれども、おおよそ360兆円ぐらいのマーケットが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第4の産業革命ですから、約20年間はこの産業革命は続くわけです。過去の例を見てもですね、
一番初めがワットの蒸気機関車ですけども、そこから始まって今回が4回目の産業革命ですが、だいたい産業革命20年間ぐらい長く続きますので、今回も非常に長い景気の上昇がですね見込まれると思います。ちなみに世界で一番大きな産業は何といってもエネルギー産業です。 これも断然大きくてですね、大体1300兆円ぐらいあります。石油が600兆円、石炭が200兆円、天然ガスが300兆円、そして原子力発電、原発が200兆円、全部で1300兆円あります。その後に続くのが医療産業です。これが560兆円ぐらいあります。3番目が食料品産業です。 まあこれが約400兆円ぐらいあります。そして4番目が自動車です。これが300兆円ぐらいあります。今私が申し上げたエネルギー、医療、そして食料品、自動車、お気づきでしょうか。全部社会のインフラです。一番大切な基礎のところです。これが一番大きな産業なんです。で今度 IoT で出てくる 360兆円はですね、自動車産業をも上回る、 それだけのインパクトのある市場だ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で日本がなぜセンサーとロボットにカーブを切っていくかというとですね、簡単に言えば、 IT の上流においてはですね、もはや IT サービスではアマゾンに勝てない、グーグルに勝てない、半導体ですか、もうサムスンに勝てません、絶対に。そしてエレクトロニクスですか、それは中国に勝てない、 台湾に勝てない、どこにも勝てないですよ日本は。でもたった2つだけ活力を持っている、それは世界シェアの 60% を持っているロボット産業と、世界シェアの 50% を握っているセンサー、この2つで戦おうというのが日本の今のスタンスです。そして IoT がどんどん進むことによってですね、これは私の領域ですが、 半導体、大体世界マーケットが昨年段階で 40兆円ぐらいですね。これがほんの数年のうちに 100兆円というですね、とんでもないマーケットに変わってくるわけです。一番初めに実は IoT でビジネスが弾けたのはデータセンターです。世界のデータ生成量はですね、大体8ゼタバイトぐらいですけれども、これが5倍の44ゼタバイトまで ほんのこの 4、5年のうちに5倍になります。そうなった時に、そのデータセンターの記憶のところを司さどるのがですね、これまではハードディスクでした。しかしそれが全部フラッシュメモリに変わります。フラッシュメモリの世界チャンピオンは誰ですか。圧倒的にサムスンです。そしてそれを追いかけているのが今何かと話題の多い日本の東芝であります。こういう企業が IoT 革命の中で非常に有力な企業として浮き上がってきて、そして一番初めに利得を得るのが、得をするのが実は半導体産業なのだ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そして自動車の世界も変わってきます。今自動車に使われている半導体というのはですね、150万円ぐらいの車で言えばたった3万円ぐらいしか入ってません。ただしこれが いわゆる次世代IoT ですね、すべてもう通信でつながる、そういう IoT のコネクテッドカーに変わればですね、約10倍、30万円ぐらいまで半導体が搭載されると言われてますから、データセンターと自動車マーケットの両方から巨大な半導体マーケットが出てく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すからここで戦う人たちには大きな 利得がもたらされ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これが今の中心のスマホですけども、私はなぜこのグラフを持ってきたかというとですね、これまでここ数年間世界の経済、とりわけエレクトロニクス経済を引っ張ってきたのはスマートフォンです。でもよく見てください、もう完全に頭打ちです。もう売買ゲームで伸びてきたスマホがですね、もう16億台ぐらいから完全に頭打ちになって、 はっきり申し上げますが、絶対伸びません。世界人口は72億人です。
そのうちスマホを変えるだけの経済力を持っている人口は半分の36億人しかいません。残る人たちはスマホを変えるだけの経済力を持っていません。で、年間16億台も出して、それでもスマホが売れるという人は、頭は中学生以下です。算数ができないんですね。どう考えてもやっぱりスマホはもうこれから引っ張れる存在にはならないんです。では、それに代わって何が引っ張っていくのかという問題ですが、それは明らかにやっぱり IoT という新しいマーケットが引っ張っ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は次ですが、しかし一つ申し上げたいことがあるんですね。確かに AI とロボットとセンサーで動いていく世界ですが、人工知能 AI がですね、やがて人間を支配してしまうと、人間は AI の奴隷になってしまうと、そしてすべての労働者が、全部ロボットに置き換えられて人間は働く場所がなくなると、そういう予想する人たちが圧倒的に多いです。私もある程度まではそれに賛同しますが、多分重要なことが抜か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それは電力の問題です。代表的な AI である IBM のワトソンですが、ワトソンの場合はですね、1台で2000キロワットの、電力を使います。これは原子力発電の1基分に相当します。10台並べたら2万キロワットです。巨大な半導体工場が使う電力と同じ電力を使うんです。そんなに電力を使うものをですね、一体どんどん並べることが本当にできるでしょうか。ちなみに、皆さん方は人間はどのくらいの電力で動いていると思いますか。人間はたった20ワットで動くんです。この電球がみんな60ワットぐらいですよね。その電球の3分の1の電力で人間は考え、動き、食べ、頭を使い、そして走り、全部できるんですよ。その人間が AI に負けると思いますか。負けないですよ。もう一つ、同時並行処理ができるのが人間です。私はこうやって喋りながらですね、ああそろそろビールが飲みたいなとか思ってますし、明日は女の子に電話しなきゃいけないなと思ってますし、それから、今日帰ったら記事を書かなきゃいけない、記事を書いて東京に送らなきゃいけないと思ってますけども、こういうことは、同時並行処理と言います。できません。チェスならチェスしかできません。他のことは同時に考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私は半導体やってきましたから、これをノイマン型半導体と言いますが、イエスとノーをはっきりさせないと必ず前には進まないんです。人間はイエスでなくてもノーでなくても曖昧に前に進むことができます。これが人間のすごいところです。20ワットで動く、そして、いつまでたっても疲れることもない、まあ、もっともロボットはすごいことがありますけどね。まずロボットは、お酒を飲ませなくていい、それから、ご飯も食べさせなくていい、24時間働く、労働組合作らない、あ、それどうでもいいですけど、まあ、いずれにしてもロボットはすごいです。しかし人間がロボットに支配されるということは基本的にはないというのが私の持論です。そして AI にも支配されないと、まあ、これは今の、IoT におけるサーバーの状態ですね。それからここはちょっと飛ばしましょう。私の専門領域なんですけど、で安倍内閣はですね、まあ、いわゆるアベノミクスですけども、どうもその違うところばかりが海外に伝わっていて、私はちょっとそこをもう少し解説するために来たようなものです。安倍内閣が一番重要視しているのはセンサーとロボットなんです。政策的には金融緩和もありますけども、彼が一番言ってるのはセンサーとロボットなんですね。で IoT 時代においては人間が動かなくても、人間を介在させなくても全てが動いていく、それが IoT 社会であるからして、センサーとロボットを徹底的に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ます。まあおそらく医療にしても、それから、道路交通にしても、生産工場にしても全てのところに IoT 革命が起きるわけですけども、やっぱり主役は AI とロボットとセンサー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んで、これは私の持論ですが、約45兆個ぐらいのセンサーが、45兆個ですよ、
ぐらいのセンサーが全部つくと思います。この会場ですが、いかにも素晴らしい IT の会場だと思っているけど、ここは IT かもしれない。しかしでもここは IoT じゃないです。なぜ私がもう少し自分を目立たせるために、もっと僕の照明を明るくしてもらいたいと思って、このスマホを持って照明明るくなれってやっても動かないです。なぜ？だって照明側にセンサーがついてないから。じゃあそこの机や椅子にだって全部センサーつかなきゃいけないんだけど、センサーついてない。私が、私の家は日本の横浜ですが、横浜に明日帰るんで、エアコンをあったかくしておこうと思って、ここから飛ばしたってうちのエアコンにはセンサーがついてませんから、エアコンは動きません。これが全部できるのが IoT 社会なんですね。ですから IoT の社会というのは、人間をできるだけ介さないで物事が進んでいく社会です。それを作るためにやろうということです。でこれは日本の通産省の予測ですが、全く間違っております。日本の通産省は最近頭の悪い人が多くなってきたんで、今日いたらごめんなさい。こんな低い予想を出してますね。2015年でセンサーが3兆円、2020年は東京オリンピックの年ですが、6兆円と言ってますけども、これは間違いなく10兆円を超えてきます。もっともっと巨大化する産業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そしてセンサーの種類ですが、一番多いのはですね、高度センサーといいますが、一番代表的なのがソニーの CMOS イメージセンサーです。アップルでもどこでもそうですが、スマホにはみんなカメラがついてますけども、デジタルカメラもですね、全部 CMOS イメージセンサーという半導体センサーが色、距離、それから光を全部測ってるんですね。人間の目と同じです。その CMOS イメージセンサー、この世界シェアの 50% をソニーが持ってます。圧倒的に強いです。技術的にも量産力でも強いですね。例えば真っ暗闇でも見えます。ついに作り上げてしまいました。完全な暗闇の中でも色も形も全部わかるセンサーを作ってしまった。1億画素のセンサーも作ってしまいました、ソニーは。これは1000メートル離れたところの人、女の人の写真を撮って、その顔がくっきりと映るというセンサーです。とんでもないものを作り上げてしまった。で現在はスマホに使ってますが、これからは自動走行運転とか安全走行運転のために、1台の車に24個ぐらいのカメラモジュールをつけなければ、前後ろ横横全部見れませんね。それを全部人間に代わって見るのがCMOS イメージセンサーです。ですから、これから一応日本のトヨタは、トヨタとデンソーはソニーの CMOS センサーを使うことを決めましたけども、かなり多くの世界の自動車メーカーがソニーの CMOS センサーを使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言いたいことはこういうことです。かつてソニーは、テレビの世界チャンピオンでした。もう圧倒的に強かったです。それを、破って世界チャンピオンになったのはサムスンです。そしてずっとソニーは低迷しました、長い間。しかしその間に彼らは何をやっていたかというと、一つはプレステ4です。ひたすらゲーム機をやってた。もう一つがこの CMOS イメージセンサーです。 IoT 時代が来るのを見越して、ソニーはまだ死んではいない、これを申し上げたいですね。その他にもいろんなセンサーがありますけども、全部を言うことはできません。例えば圧力を測るセンサーで世界一は日本のデンソーという会社です。これはトヨタ系の会社です。それから、こういう、例えば今こう私がやればこう振動しますね。この振動を測るセンサーを作っているのが日本電産という京都にある会社ですね。それからこう触って硬いとか柔らかいとかね、こういうのを測るのはハプティクセンサー、つまり触覚センサーと言いますけども、これも日本電産が世界シェアの9割を持ってます。じゃあ世界の温度は誰が測ってるんですか。ニューヨークの温度、北京の温度、ソウルの温度、東京の温度、その温度を決めてるのは日本の知能という会社です。温度センシング世界一の会社です。その会社が世界の温度を決めてるんです。ですから、日本人はですね、一つだけ特徴があって、聞く、見る、それから触る、嗅ぐ、
食べる何でもいいんですけども、これを五感と言いますけども、そういうものを測るセンシングセンサーですね、はもともと大昔から、それを得意としてきました。ですから日本人の感性に最も合っているのがセンサーという商品だということは申し上げていいと思います。そして、まあ基本的にはですね、IoT の世界センス、IT という世界においてはですね、日本は、はっきり言って負けました、負けたがために20年間ずっと低迷しました。それはまあ間違いないですね、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さまざまな分野で、もはや日本がトップを取れる製品は少なくなってきました。しかし IoT という革命が起きたときにですね、日本が考えたことは、やはり最も得意としている技術で勝負しようということですね、先ほど申し上げたロボットですけども、これも世界シェアの6割を持っています。世界チャンピオンは北九州にいる安川電機という会社です。そして第2位がファナックという会社です。そして半導体工場で使っているロボットで世界トップシェアを持っているのが、川崎重工業という会社です。それから、そうですね、まあその他にもいっぱいありますけれども、あらゆる分野のロボットで、世界チャンピオンです。これはもう一つの言い方をしますと、日本の古い産業が、川崎重工などというのは創業100年を超える、会社です。造船の会社ですけれども、これが見事に、違う分野で、つまりロボットという分野で今生き返ろうとしています。ですから、そうした老舗の100年企業はみんな新しい世界で頑張ろうということで、みんな力を合わせてやっています。おそらくはですね、どうやったって何回も言いますが、もう IT 系で勝つことはないでしょう。そして、大量のものづくりで中国に勝てるとはとても思いません。ただし IoT というのはですね、カスタマイズの世界なんですね。だからあるところで、通用する IoT は世界全部で通用しないんですよ。ある町でしか通用しない、ある工場だけでしか通用しない。つまり多品種で少量生産、もしくは多品種で変量生産の時代に入るわけですね。カスタマイズの時代に入ります。大量生産では勝てません。しかし日本は合わせ込む技術を持ってますから、カスタマイズなら勝てる、そういう考え方もあります。そして最後に申し上げたいのは、もはや日本は老人の国です。世界で一番少子高齢化が進んだ国です。若者すごくいません。僕も自分で生まれた町を歩いてると、みんな老人にしか会わないから嫌になっちゃうんだけど、もうみんなじいさんばあさんばっかになっちゃって、将来大丈夫かよと思っちゃうんですけども、ただそこで考えついたのがセンサーとロボットですよね。センサーがあってロボットがあれば、もうすでに日本では実験始まってますけど、一人の人間もいないスーパーマーケット、一人の人間もいない百貨店、一人の人間もいない生産工場、もうすでに実験が始まってます。それはセンサーとロボットがあればできることなんですよ。ですから老人ばかりの国日本がもう一度世界に挑戦しようと思っている IoT の革命はセンサーとロボット、このことで、たとえ老人ばかりの国になっても日本はまだ戦い続けることができる、そう思ってやってきてい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このモデルがまた世界に通用するかどうかは分かりませんが、ただ言いたいことは、やはり IoT によって出てくる、産業革命によって必要なことは、人間がそれほど苦労しなくても、ロボット、センサー、人工知能で動いていって、そして、平等で格差のない素晴らしい社会を作ることでしょう。そこに向かって、日本もセンサーとロボットで頑張りますが、当然のことながら、韓国の人たち、アメリカの人たち、中国の人たち、多くの人たちの協力を得てやらなければできないことですから、どうか皆さんの協力をいただいて、もう一度老人ばかりの国日本の最後の挑戦を見てください。では終わ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여러분 아주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IoT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일본으로서 부흥하려고 하는 일본의 꿈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중국의 꿈이 이 BOT, Battery of Everything의 꿈이라면은 일본의 꿈은 IoT, Internet of Everything. 아마 이 두 가지가 결합해야 자율주행도 되고 스마트 소사이티도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축적의 시간을 쓰신 이정동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네, 저희가 오늘 정말 귀한 두 개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 발표, 저는 이정동입니다. 발표에서 한 가지 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정말 빙산이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요즘 4차 산업혁명이 하도 무섭게 달려오니까 어떻게 대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룰 지경인데 지금 두 국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빨리 대비할 것인가가 아니라 굉장히 느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죠. 100년 이상이 된 기업이 결국 이끌고 가는 IoT 세계. 그러니까 빙산이 위에 있는 물 위에 있는 빙산만큼이나 오늘 본 건 사실 물 밑에 있는 아주 깊숙하고 오래된 그런 빙산의 본질, 그걸 우리가 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더더구나 우리 기업과 산업계가 4차 산업혁명을 더더구나 맞이해서 더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릇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처방도 잘못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가고 있는 기술 선진국들은 공통된 특징이 오늘 두 국가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아주 강력합니다. 제조업, 특히 오래된 경력을 가진 제조 기업들이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강력하게 있는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구글과 페이스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글과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난 7월에 발표된 기록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하이텍 창업자들의 평균 나이가 41.5세로 나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창업자들의 평균 나이가 47.2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실리콘밸리가 20대 혹은 30대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이끌고 가는 것입니까?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센서가 없고 액추에이터가 없는 데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깊숙하게 우리가 뭘 쌓고 갖고 있는가를 꼼꼼히 잘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광이 개발되었을 때 모두 다 서부로 갈 때 결국 돈 버는 사람이 청바지 파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깊이가 없으면 파도에 쉽게 휘말리기 마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런 면에서 두 가지 발표가 우리 산업의 속도를 더 떨어뜨려야 되는 왜 우리 산업이 더 느려져야 하는지 그걸 보여준 아마 좋은 이그젬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축적의 시간을 쓰신 저자답게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5분 안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은 우리 최현우 혁신 담당 과장님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그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다는 속보를 아마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포항에 지진을 감지했던 센서도 또 어딘가에서 만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 우리 양신신 동사장님 발표는 중국 제조 2025라는 그 중국 그 제조업의 정부 정책에 따라서 7위 그룹이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조금 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야즈미야상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우리 IoT와 센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런 시대라고 보죠. 거기에서 중국 제조업이 일본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간단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 세션에서도 계속 들으셨겠지만 우리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이 이미 다가오고 있고
물론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몇 가지 키워드, 어떤 효과란 걸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것들을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를 갖다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IoT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다 더 예측을 다 잘할 수 있는 예측 대응 능력이 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각각의 그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되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몰랐던 유휴 자원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우버라든지 혹은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이 우리가 현재 실감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맞이하게 되는 네 번째 효과로는 신영역 개척 효과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새로운 모형의 전기차라든지 혹은 우주산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접하지 못했던 그런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효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정부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될까를 갖다 먼저 생각을 하기 전에 오전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미 그 4차 산업혁명을 대응을 했던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AMP라든지 일본의 소사이어티 5.0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봤습니다. 방금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앞에서 선진국들이 했던 정책들에서 보면요. 저희가 몇 가지 공통점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했던 정책들은 대부분 경제, 사회, 산업을 포괄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시작을 해서 사회로 가든지 혹은 사회로 시작해서 제조업으로 갔든 제조업과 사회가 긴밀하게 연결된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에서는 미시적으로 지금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미시적인 이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미시적인 정책들은 이제 배단장님께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산업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국정과제에 들어있듯이 요번 정권에서는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산업 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국정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 새로운 정권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소득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또 소득을 성장하는 이런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되면은 일자리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WEF에서 발표를 했던 숫자들인데요. 앞으로 2020년까지 약 새로운 일자리가 200만 개 신설이 되지만 700만 개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702개의 업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향후 47%의 직종이 사라지고 똑같은 직종을 저희 한국에 적용을 했을 때는 약 57%의 직종이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선두적으로 대응을 했던 독일의 아디다스 사례 같은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아디다스 사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동남아에 있던 신발 공장을 독일로 오면서 스마트 팩토리, 그 소위 말하는 스피드 팩토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스피드 팩토리를 통해서 노동자 인력은 많이 줄었지만 그를 통해서 새로운 그 고객에 맞는 수요가 창출이 되고 아디다스의 소매점들은 결국에 그 고객의 수요를 위한 인력을 또 충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물론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가 주는 부정적인 그런 숫자를 보고도 있지만 새로운 저희가 일자리를 갖다가 일자리를 더 창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정부로서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린다면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AMP, 그 다음에 일본의 인더스트리 커넥티드 이와 같은 여러 정책, 한국은 스마트 팩토리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각국의 기업이 공급 사슬에 있어서 충분히 얽히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지금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팩토리 정책에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각국이 서로
그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서로 그 공급 체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정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FTA라는 좋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한미 FTA가 지금 도전을 받고는 있지만 저희가 올해 12월부터는 한중 간의 서비스 FTA 협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서비스는 곧 일자리가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대응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갖다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백영환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그 오늘 그 양진치님과 그다음에 그 야지미님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중국과 일본의 이 정책 그리고 그 방향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최윤호 과장님 통해서도 산업부의 새로운 정책을 저도 지금 다시 들었는데 잘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저는 지금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과 그리고 교육 그리고 R&D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게 되어지면 일자리 문제라든지 사람의 일자리를 뺏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현상을 가감없이 설명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하면서 보급 확산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업무를 재배치받고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작업에만 매진하셨지만 이제는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어지고 데이터를 다루시게 됩니다. 데이터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져서 이분들이 이 데이터를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동화와 무조건 사람이 없는 공장을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 공장 사업은 독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스마트 공장의 기반은 뭐냐면 소프트 사업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드한 사업을 끌어올려서 소프트로 전환하는 것이 첫 번째 스마트 공장 사업이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런 개념의 기본적인 틀은 IoT라는 것이죠. 조금 아까 야지민 상께서도 IoT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IoT는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일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장의 근본적인 혁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하는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400개 기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솔루션을 개발하는 직업이 창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스마트 공장 보급을 통해서 시장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장을 통해서 새로운 신산업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스마트 공장 사업은 한국만이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 공장 사업은 한국, 독일, 일본, 중국, 미국 이런 모든 나라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 여러 국가의 대상원에서 노크를 하고 있고요. 같이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 공장을 어떻게 하면 서로 보급을 할 것인지 기술을 어떻게 하면 같이 공유하면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안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곧 있을 2020년에는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스마트 공장이나 이런 미래 산업이 기계로부터 사람이 소외되어지는 그런 현상은 생기지 않게 할 것이 분명하고 오히려 사람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줄 거라는 걸 저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박수 드려주십시오. 예. 오늘
오후 시간 한 시간여에 걸쳐서 비전 공유를 통한 국가적 에너지의 통합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꿈 그리고 일본의 꿈에 대해서 들으시고 주요 전략 산업을 소개받으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통합된 비전과 꿈은 무엇일까요? 또 여러 산업계의 리더시고 또 각계의 리더신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공유하고 통합적인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한번 다음 기회에 또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독일, 미국과 함께 5대 산업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중국, 한국이 힘을 합한다면 앞으로 보다 나은 세상 그리고 자원 절약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가 개선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꿈꾸면서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질문하고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의 인터넷 주소를 제가 얻어서 한겨레 신문사가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할 테니 좀 더 나중에 통화하시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최 측에서 모으신 질문이 있나요? 아, 빨리들 가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주소로 통화하시고요. 마지막 2분씩 두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양신신 총재님 2분, 그리고 이즈미야상께서 2분,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에 재현하시고 싶은 것이라든가 마지막 클로징 리마크를 부탁드립니다. 感谢大会，前面为我的超时向大家表示歉意。我相信，通过我这次会议的体会，我还是用坚信吧，韩国的未来一定会比今天更好。我非常赞同刚刚文先生所探讨提到的，为什么我们不可以？ 在融合的基础上面，中国也好，韩国也好，日本也好，我们共同创造出我们共同的经济体，我们一起努力，谢谢。 ちょっと外れたコメント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が。 日本のセンサーを作ってるメーカーっていうのはですね、主に電子部品メーカーが多いんですね。ソニーを除けば、ソニーだけが半導体メーカーですけども、この間ちょっとあるその電子部品メーカーに聞いた時に私はそのことに大変驚いたんですが、サムスンさんがですね、1年間に日本から 日本の電子部品メーカーから買ってくれる金額はですね、なんと1兆6000億円。 1兆6000億円の電子部品を買ってくれてるんですよ。 そして半導体の装置とか材料まで含めれば多分2兆5000億円以上の金額をですね、日本から買ってもらってる、日本のメーカーから買ってもらってるんですね。私はその時に、よくわかっていることは、これはもう一種の運命共同体なんだと。ですから、ある意味で日韓関係ってのはそういう関係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るんで、やっぱりこれからも深い結びつきをですね、日本と韓国は企業同士ですね、やっていくべきじゃないかと、そ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感謝합니다。 이즈미야 대표님하고 양신신 총재께서는 두 나라를 대표해서 기술 워크숍이라든가 기술 세미나에 앞으로 자주 오시기로 개인적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한번 좀 드려서 자주 오시게 좀 해주시죠. 그리고 오늘 패널리스트로 애써주신 세 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리면서
박수를 제안합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내년도 아시아 미래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장을 맡아주신 문극형 대표님과 패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017 아시아 미래 포럼 첫날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이곳 국회의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전 오후에 걸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는 국제의장에서 독일 한스벨크 재단 하르트 무르트 자이페르트 선임 연구원님께서 기조연설이 있겠고요. 또 경품 추천이 폐회식돼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모두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조심히 돌아가십시오.